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이 여행 도중에 병이 들고 말했다. 그는 자기는 이제 소생할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여 여관 주인을 불러놓고 말했다. 나는 이대로 그만 죽을 것 같소. 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내 가족이 찾아오면 내가 가지고 있던 물건들을 내어주시오. 그러나 찾아온 식구들이 세 가지 현명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내 물건들을 절대로 내주지 마시오. 나는 여행을 떠나기 전 내 아들에게 혹시나 만일 내가 여행 중에 죽게 된다면 내 유산을 물려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현명한 행동을 꼭 하도록 일러두었습니다. 투숙한 나그네는 죽었고 여관 주인은 유대인의 의식에 맞게 매장해 주었다. 동시에 마을 사람들에게 그의 죽음이 알려졌고 물론 예루살렘에 있는 아들에게도 소식이 전해졌다. 예루살렘에 있는 아들이 부음을 전해 듣고 서둘러 부친이 돌아가셨다는 마을로 찾아왔다. 그러나 그는 부친이 묵었던 여관을 알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부친이 그 여관을 아들에게 알려주지 말라고 유언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아들은 자신의 지혜로 그 여관을 찾아낼 수밖에 없었다. 그때 나무장사가 땔나무를 가득 싣고 지나가고 있었다. 아들은 나무장사를 불러 땔나무를 산 다음 그 나무를 예루살렘에서 온 나그네가 죽은 여관으로 가져다 달라고 말했다. 그런 다음 그 나무장사가 가는 곳으로 뒤따라갔다. 여관 주인이 자기는 땔나무를 산 일이 없노라고 말하자 나무장사가 이렇게 말했다. 아닙니다. 지금 저 내 뒤를 따라오고 있는 사람이 이 나무를 사서 이리로 가져다 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아들의 첫 번째 현명한 행동이었다. 여관 주인은 그를 반갑게 맞아들인 다음 저녁 식사를 대접했다. 식탁 위에는 다섯 마리의 비둘기 요리와 한 마리의 닭 요리가 올라와 있었다. 주인 부부와 두 아들과 두 딸, 주군이의 아들, 이렇게 모두 일곱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다. 주인이 이제 음식을 모두에게 나누어 주시오라고 그에게 말하자 그는 아닙니다. 주인께서 나누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사양했다. 그러자 주인이 이렇게 말했다. 아닙니다. 당신이 손님이니까 당신이 좋을 대로 나누어 주시지요. 그 말을 듣고 아들은 음식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다. 먼저 비둘기 한 마리를 반 갈라 두 아들에게 주고 또 한 마리는 두 딸에게 그리고 또 한 마리는 주인 부부에게 주고 나서 나머지 두 마리를 자기 몫으로 놓았다. 이것이 그 아들의 두 번째 현명한 행동이었다. 주인은 매우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어서 그는 닭 요리를 나누기 시작했다. 먼저 머리를 떼어 주인 부부에게 주었다. 그리고 두 다리를 두 아들에게 하나씩 나눠주고 두 날개를 하나씩 두 딸에게 준 다음 큰 몸통을 자기 몫으로 놓았다. 이것이 그 아들의 세 번째 현명한 행동이었다. 묵묵히 이를 보고 있던 주인이 욕심이 많다고 생각한 그 아들에게 마침내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다. 아니,
당신네 고장에서는 이렇게 합니까? 당신이 비둘기를 나눌 때는 참았으나 닭을 나누는 것을 보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요? 이렇게 욕심이 많단 말이요? 그러자 젊은이가 이렇게 대답했다. 아닙니다. 저는 처음부터 음식을 나누는 일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인께서 저에게 간곡히 부탁하셔서 최선을 다해 나누어 드린 것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나누어 드린 이유를 말씀드리지요. 주인과 부인 그리고 비둘기 한 마리를 합하면 셋이 됩니다. 또 두 아드님과 비둘기 한 마리를 합해도 셋이 되고 두 따님과 비둘기 한 마리를 합해도 셋이 됩니다. 그러니 나와 비둘기 두 마리를 합하면 셋이 될 게 뻔하니 매우 공평하게 나눈 것입니다. 또 주인 부부께서는 이 집안의 우두머리이므로 닭의 머리를 드렸고 두 아드님은 이 집안의 기둥이므로 두 다리를 주었으며 두 따님은 언제라도 날개를 돋쳐 시집을 갈 것이므로 날개를 준 것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배를 타고 여기에 왔고 다시 배를 타고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배처럼 생긴 몸통을 가진 것입니다. 이제 빨리 우리 아버님의 유선이나 내주십시오. 아들의 이 말을 듣고 주인 부부와 두 아들, 두 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기분 좋게 현명한 아들에게 아버님의 유산을 건네주었죠.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야기 탈무드 이 안에서 아들의 세 가지 현명한 행동을 보았습니다. 하루하루 선택해야 하는 길목에서 우리는 오늘도 어떤